혼나.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앉아.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히트맛입니다. 자, 오늘은요, 오늘 제가 이제 좀 준비를 하려고. 아, 말 좀 하게. 자, 오늘 제가 준비를 하려고 하는 영상은, 갑오징어. 예, 제가. 예, 갑오징어. 예, 영상을, 예, 준비를 하려고 또다시 무창포에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여기에, 와서 이제 갑오징어를 준비를 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자, 바로 이분. 예, 이분이 댓글로, 애기의 쭈꾸미와 갑오징어가 올라타는 영상을 찍어주세요. 예, 라고 댓글을 또 우리 구독자님께서 댓글을 또 남겨주셔가지고, 그걸 찍으러 왔습니다. 저는 이제 구독자분들이 원하시는 영상, 그리고 궁금해 하셨던 영상, 준비를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분 때문에 제가, 예, 촬영을 하러 왔어요. 쭈꾸미 낚시랑 갑오징어 낚시는, 사용하는 로드릴은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약간 뭐 전용 로드가 나오기는 하는데, 전반적으로 쭈꾸미 로드와 갑오징어 로드의 스펙은 거의 비슷해요. 이제 길이 차이라든지 뭐 힘새의 차이가 뭐 1:9에서 8:2 정도 뭐 왔다 갔다 하지만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 쭈꾸미 로드가 있으시면은 갑오징어 용으로 활용을 하셔도 전혀 무방합니다. 무방하고, 릴이나 안에 감겨 있는 라인은 똑같아요. 쭈꾸미, 예, 사용하는 거랑 이제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 최대한 가벼운 릴, 그리고 최대한 얇은 줄이 낚시하시는데 훨씬 더 피로도 떨어지고, 유리하죠. 예. 오늘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 채비는 뭐 일반적으로 기성품으로도 나오기도 해요. 나오기도 하는데 조금 변형을 했습니다. 좀 변형을 해서 저는 사용을 하고,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제 유동이에요. 유동인데, 보편적으로 유동 채비가 많이 나오잖아요. 유동 채비가 나오는데, 위아래의 유동뿐만 아니라 횡으로, 좌우로도 유동이 가능하게 이 십자 구슬을 이용한, 자, 채비 이름이 좀 깁니다. 쌍돌의 심유동 애기 모서리 십자치기 채비. 아, 씨. 이 이름 누가 지었어? 네, 바로 이 채비가, 제가 그 설명을 드렸던 쌍돌의 심유동 애기 모서리치기 채비입니다. 일단은 보편적으로 쓰는 채비랑은 구성은 똑같아요. 예, 모양을 보셔도 이제 거의 이제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채비에 대한 장점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일단은 뭐 여러 가지 기성품 채비가 나오죠. 유동식으로도 나오고 고정식으로도 나오는데, 일단은 위아래로, 예, 유동식입니다. 채비가 움직여요. 위아래로, 예, 움직이고, 그리고 좌우로도 움직입니다. 이런 형태로. 이 채비에서 이제 가장 핵심 포인트는 바로 이 십자 구슬이에요. 초점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예, 이 십자 구슬을 이제 가운데에 끼고 이 채비를 이제 십자 형태로 유동이 가능한 거죠. 또 여기서 또 장점은 뭐냐면은, 이 그
그 애기를 이제 다셔야 되는 이 라인을 조절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날 그날 상황에 따라서, 그날 그날 상황에 따라서 조금 짧게 혹은 조금 더 길게 이런 형태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바로 그 현 상황에서 바로 또 조절을 하면서 또 낚시를 또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간편하고. 그래서 이 기장을 보시면은 이 유동의 이제 시작되는 부분과 뽕돌의 기장은 약 한 15cm 정도, 15cm에서 이제 유동이기 때문에 한 18cm 정도까지 이제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애기가 이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 기장의 차이도 그 갑오징어 그 조과수에 굉장한 큰 차이가 납니다. 뭐 이것도 상황에 따라 굉장히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이제 방법을 하나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한 20cm 정도 두고 이런 형태로 활용을 합니다. 활용을 하고 이제 다른 사람 어차피 배에서 같이 이제 낚시를 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얼마만큼 잡느냐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채비를 사용하느냐 그 사람이 단차 기장을 얼마만큼 줬느냐를 좀 눈여겨봅니다. 보면서 저는 이제 계속 조절을 하고요. 제가 먼저 잡았다고 하면은 그래서 그 상태로 고정을 해버려요. 이런 형태로 그냥 묶어버리면 돼요. 여기 끝에 묶어버리면 구슬 밖으로 이제 채비가 나가지 않기 때문에 예, 묶으셔가지고 그대로 사용을 하셔도 그런 장점이 있어요. 간편하게 이 기장을 조절할 수 있다는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이 채비에 대한. 예,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채비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 계실 건데 기성품으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예, 기성품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저는 이제 기성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야광이 좀 들어가 있어요. 야광 고무가 이제 앞쪽에 좀 들어가 있고 이거보다는 조금 더 이제 화려한 채비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직접 예, 만든 채비예요. 그래서 이 십자 구슬로 이렇게 십자 유동 형태로 애기를 좀 자연스러운 액션을 좀 보여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소개를 좀 시켜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동 채비가 좋은 부분이 아무리 저희가 이제 배 위에서도 너울의 로드가 움직일 거고 저희 몸도 이제 움직이면서 자신도 모르게 이제 채비가 이렇게 흔들리게 되죠. 이제 그런 부분을 이 유동인 이 채비로 최대한 보완을 해줘요. 이 유동 채비 이 채비로 최대한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해주기 때문에 조금 더 애기가 자연스러운 액션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심유동 심유동 이 채비를 활용을 하게 되면은 바닥에 뽕돌이 닿았을 때랑 그리고 애기가 여유줄이 팽팽해졌을 때 두 번의 그 느낌이 와요. 바닥을 찍을 때. 그래서 그 두 번의 느낌을 잘 활용을 해서 갑오징어를 챔질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제가 수중 영상을 보여드릴 거예요. 수중 영상을 보여드릴 거고 계속 이제 유심히 좀 봤어요. 이제 언제 정도에 챔질을 확인을 해야 되는지 언제 정도 갑오징어가 내 애기를 안고 있는 것을 내가 직접 로드를 들어서 그 무게를 확인을 해야 되는지 흑색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 걸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게 얼마만큼의 시간 안에 그거를 빠르게 흑색을 해야지 갑오징어를 잡을 수 있다는 부분을 이제 영상을 보시면 아실 수 있는데 약간의 부하감을 느꼈을 때 바로 까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편적으로 이제 그 선상에서 낚시를 할 때는 이제 한 손으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쪽 한 손은 뭐 이렇게 주머니 손 넣고 이렇게 확인하든가 이러고 확인하진 않잖아요. 저희가 확인할 때. 근데 대부분 이제 훅셋 하실 때는 두 손으로 이렇게 하세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에 갑오징어가 애기를 놓고 가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바로 약간의 무게감이 느껴지신다 그러면 바로 까세요. 이렇게 위로 한 손으로 까고 그 다음에 한 손 올려갖고 랜딩. 제가 오늘 그래서 여러 번 놓쳤어요. 저는 이제 항상 뭐 쭈꾸미도 똑같아요. 쭈꾸미도 이렇게 후킹 안 하고 항상 두 손으로 하던 버릇이 있었기 때문에 두 손으로 했었는데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바로 약간 무게감이 느껴졌을 때 이 손이 이 릴로 가는 시간을 소비를 하지 말자는 거예요. 저는 소비하지 말고 바로 무게감이 느껴졌을 때 바로 까.
그래서 갑오징어 낚시는 갑오징어 낚시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 하나하나 얘기하자면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한데 훅셋 타이밍입니다. 훅셋 타이밍. 예,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생각보단 짧은 시간 안에 애기를 포기하고 가버리는 갑오징어이기 때문에 이 자주 무게를 자연스럽게가 중요하죠. 일단은 갑오징어 낚시에 중요한 거는 훅셋이다. 훅셋 타이밍이 가장 중요하다. 너무 빨라도 안 되고 너무 느려도 안 되고 뭐 애기가 붙어 있는 걸 확인했으면 빨리 까야죠. 빨라도 됩니다. 그거는 붙어 있는 걸 자기가 느꼈을 때는 최대한 빨리 까는 게 맞고요. 그리고 약간의 뭐 조류에 타는 상황에 약간의 그 부하감을 느끼실 때도 있어요. 그때도 까세요 그냥. 네, 때문에 깠을 때 이게 많이 움직이진 않습니다. 그 범위 안에서 갑오징어가 입질하는 이 범위 안에서. 그리고 이 유동식 이 채비가 있기 때문에 그 범위를 더욱더 많이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약간의 부하감이 느끼면 바로 예, 챔질. 두 손이 아닌 한 손으로 챔질. 뭐 두 손으로 이렇게 액션 주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대부분의 이제 하시는 분들이 이제 한 손으로 이렇게 반쯤 이렇게 딱다리 집으시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시잖아요. 액션을. 오면은 바로 예, 그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채비도 중요하고 애기도 중요합니다. 네, 채비 중요하고 애기도 중요하고 이 애기 같은 경우에는 그날 상황에 따라 진짜 달라져요. 그래서 그날 배에서 많이 잡으시는 분이 무슨 애기를 어떤 모양의 애기를 사용하는지 유심히 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뽕돌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최대한 가벼운 자기가 운용할 수 있는 남들한테 피해주지 않는 선 네, 자기가 운용할 수 있다는 건 자기가 정확하게 바닥을 찍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 손으로 최대한 가벼운 뽕돌을 활용하시는 게 보편적으로 10호, 12호를 주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저는 좀 귀찮더라도 캐스팅을 하고 끌고 오고 이제 배가 밀리고 바람에 배가 밀리고 조류에 물이 갔을 때 이 뽕돌이 뭐 너무 날린다거나 혹은 배 밑으로 들어가는 걸 한번 수거해요. 바로 어차피 그렇게 깊지 않거든요. 수거해서 다시 캐스팅합니다. 그렇게 해서 반복을 해요. 캐스팅 수거 캐스팅 수거. 네. 그러면서 이제 남들보다 좀 더 그러니까 가비가 오는 걸 이제 기다리는 게 아니라 가비를 찾아가는 거죠. 어차피 포인트는 점점 움직이고 있어요. 네, 배가 움직이고 있는 배가 바람에 밀려 움직이든 조류에 밀려 움직이든 어차피 포인트는 계속 움직이는 상태에서 조금 더 넓은 그 포인트를 탐색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잦은 훅셋에도 이 애기는 갑오징어가 사냥하는 그 범위 안에 많이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잦은 훅킹을 하셔도 상관없으세요. 저희가 무늬오징어 잡을 때 샤크리 하잖아요. 네. 그거랑 비슷한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유동채비의 장점. 그리고 그 상황에 따라서 조절해 줄 수 있는 예. 기장을 조절해 줄 수 있는 장점. 자, 여러분 시청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예, 저에게 큰 도움이 되고 이쪽에 보시면은 카카오톡 예, 그 오픈 채팅 방을 제가 만들어 놨으니까 궁금하신 점이나
또 뭐 갑오징어 낚시뿐만 아니라 이제 전장르 낚시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이나 있으시면은 카카오톡 방으로 오셔서 이제 질문해 주시면은 저희 이제 회원분들, 스태프님들, 우리 또 저 포함해서 이제 성심성의껏 또 답변 또 다 해드리고, 생각보다 좀 대화창에 낚시 이야기뿐만 아니라 예,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들이 예, 난무합니다. 좀 정신 없으실 수 있는데 항상 채팅방은 열려 있으니까 질문하시고 예, 지루하다 나가시고 다시 질문할 게 있다 그럼 들어오셔갖고 또 질문을 해주시면 되니까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아프리카 TV 예, 히트마시 또 검색하시면은 제가 또 실시간 또 방송을 또 하고 있으니까 그 방송국 오셔서 예, 즐겨찾기 해놓으시면은 알람이 또 뜨니까요. 그렇게 또 시청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건 구독이죠. 구독 버튼 해 주시면은 제가 좀 다양한 또 이벤트 또 준비하고 있고 다양한 재미난 영상들 또 준비를 해서 업로드를 할 거니까 예,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